안녕하세요. 드렁제입니다. 누구에게나 초보 시절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열정 넘치고 즐거운 시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초보 시절에 마치 화가가 다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개인별로 느끼는 감정은 제각각이겠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초보 단계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입문 단계에 계신 분들이 빠르게 초보 과정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초보자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알고 줄여나간다면 빠르게 초보 탈출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10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보자들은 그림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육면체를 그린다고 할 때 형태와 투시 같은 부분과 육면체 전체 표현은 아주 열심히 하는데 육면체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그릴 때는 선도 대충 사용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대부분 안 중요하게 생각해서 맨 나중에 그립니다. 사실적인 표현에서 그림자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입체감과 빛의 방향, 그리고 전체적인 양감을 나타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림자를 대충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림자를 그리는 대상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다른 부분들하고 똑같이 정성 들여서 그려야지 제대로 된 그림이 완성됩니다. 라면에서 면하고 끈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물이 중요하듯이 그림에서 그림자는 라면 국물 같은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국물이 끝내줘. 그림자 시작 부분, 흐려지는 부분, 테두리 부분을 육면체 본체 그릴 때만큼 정성 들여서 그려야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보자는 긴 선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긴 선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 그림 그릴 때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겠죠. 근데 긴 선 연습만 하고 실제로 그릴 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일이 초보자들에게는 너무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무리 긴 선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드려도 정작 자기 그림 그릴 때는 짧은 선으로 깨작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초보자에게는 긴 선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쉽지 않긴 합니다. 그렇다고 편한 선만 계속 사용하면 필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박자를 못 맞추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림에서 긴 선 사용은 음악에서 박자처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능력입니다. 긴 선을 사용해서 시원시원하게 그려야지 필력이 빠르게 좋아지고 조잡한 느낌이 없는 세련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스케치하고 초벌만이라도 긴 선을 사용해서 그리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림 실력이 훨씬 빠르게 좋아지실 겁니다. 세 번째는 관찰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잘 그리려면 잘 봐야 됩니다. 그림에 있어서 관찰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대상을 관찰해야지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관찰한다고 해도 초보분들의 경우는 눈이 일으키는 착시작용으로 왜곡되기도 하고 평소 각인된 기억으로 생긴 선입관이나 고정관념 때문에 정확한 관찰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 생활에서 좀 더 사물을 관심있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대상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임무를 한다고 지나가는 사람을 너무 열심히 관찰하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우리가 흔히 사과는 동그랗고 빨갛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과를 잘 관찰해보면 둥글기만 한 건 아니고 울퉁불퉁하고 어떤 건 역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아래쪽 부분은 수평에 가깝기도 합니다. 빨갛다고 생각한 사과의 색깔도 잘 관찰해보면 노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보입니다. 역광에는 파란색이 비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제대로 잘 관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반복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찰을 잘하는 디테일한 방법까지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관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을 너무 오래 들여다봅니다. 그림 그리는데 그림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그리는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림만 너무 많이 들여다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관찰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림만 딥다 쳐다보면서 그리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리는 대상과 화폭 속의 그림을 수시로 비교해가면서 그려야지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 그림에 몰두해서 종이만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림과 그리는 대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다섯 번째, 연필을 자주 깎지 않습니다. 한번 깎은 연필을 그림이 완성되는 동안 거의 깎지 않거나 한두 번 깎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필이 뭉툭해져서 세밀한 표현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데도 그냥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연필 깎는 게 귀찮기는 하죠. 저도 연필 깎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뭉툭한 연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필을 수시로 자주 깎아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연필 깎는 게 귀찮아서 샤프를 사용하더라도 연필과 샤프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연필을 자주 깎으면 세밀한 표현과 얇은 선, 굵은 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그림도 부지런해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같은 진하기로 선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도 아무리 얘기해드려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선에는 반드시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굵은 선과 얇은 선, 진한 선과 연한 선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야지 그림이 단조롭지 않고 풍부하고 잘 그린 그림이 됩니다. 강의할 때 저처럼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면 잠 오죠. 강약을 넣어서 강의하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저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목소리 강약을 주니까 제가 듣기 싫어가지고. 선이 같은 진하기로 단조로우면 만화 그림체처럼 됩니다. 만화 그림도 그림체가 뛰어난 작가의 그림을 보면 선의 강약과 변화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중간에 계속 선의 변화를 의식하면서 강약과 굵기의 차이를 주면서 그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림 실력이 좋아져서 초보 탈출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너무 급하게 완성하려고 합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빨리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입시의 경우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빠르게 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빠르게 완성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림 한 장을 대충 완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림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력이 붙고 중급 단계 이상 되면 그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연습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림을 좀 빨리 그려야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초보자의 경우는 빨리 그리려고 하면 그림 실력이 잘 늘지 않고 대충 그리게 되고 관찰도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무조건 천천히 꼼꼼하게 끝까지 마무리하면서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빨리 그리면 실력이 느는 속도는 오히려 느려집니다. 입문할 때부터 천천히 꼼꼼히 그리는 습관을 들여놔야지 그림이 빨리 좋아지고 초보 탈출도 빨라집니다. 뭐 수다 떨고 노다 그리면서 하다 말다 하면서 느릿느릿 그리라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여덟 번째, 부분 수정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 초보자분들은 부분 수정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싹 지우고 다시 그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최대한 많은 부분을 지우고 다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림 수정은 조금씩 최소한으로 진행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지우고 다시 한다고 처음보다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지우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 수정이 상당히 힘들고 어느 정도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부분 수정을 꾸준하게 연습하면 좀 더 디테일하고 정교한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다 지우고 다시 하거나 많은 영역을 지우고 그리거나 하지 말고 수정할 최소한의 부분만 지우고 부분 수정을 해서 그림의 다른 부분과 자연스럽게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실력 향상에 좋습니다. 아홉 번째, 잘 그린 부분을 못 그렸다 생각하고 못 그린 부분을 잘 그렸다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는 눈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이 그림의 특정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림을 보면 괜찮게 잘 그리고 있어서 잘 그렸다고 얘기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좀 이따가 가보면 잘 그린 부분을 다 지워서 다시 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안 좋게 그려서 덮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그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도록 말씀드렸는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잘 그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볼 때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수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림에는 자신의 고집과 개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남들이 별로라고 해도 고집스럽게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보자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초보자는 자신의 생각과 선호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지적받은 부분을 고집 부리지 말고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르쳐주는 부분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무조건 알려주는 내용을 습득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고집 부리다가 잘못하면 안 좋은 습관만 생기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충분히 알아듣게 계속 설득하고 달래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역량이 좀 부족하거나 성질이 더러운 쌤들은 귀찮고 피곤하다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계속 안 알려주면 아니고 알려드려도 고집부리고 안 하니까 당분간은 일단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부분에 집착합니다. 그림은 항상 전체를 파악하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 지금 당장 그리고 있는 부분에만 집착하면서 그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초보자가 다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잘 그렸더라도 그림 전체의 밸런스와 조화가 맞지 않으면 그림을 망치게 됩니다. 눈, 코, 입 하나씩 보면 정말 예쁘고 잘생겼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생긴 그런 사람을 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눈을 그리는데 오른쪽 눈만 열심히 보면서 파다 보면 왼쪽 눈보다 커지거나 진해진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 눈을 수정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입술통과 눈의 진하기가 맞지 않게 되고 머리카락 진하기도 수정해야 됩니다. 결국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어릴 때 머리 깎고 와서 구렛나루 옆머리 보니까 왼쪽이 좀 짧은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가위로 오른쪽을 좀 더 잘랐는데 너무 많이 잘라서 다시 왼쪽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호섭이 머리가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지금 그리고 있는 한 부분에 집착해서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부분을 그리는 중에도 반드시 그림 전체를 보면서 그리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힘들고 잘 안 될 때는 그리는 중간에 자주 일어나서 뒤로 나와서 그림을 멀리서 보면서 파악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림을 진행하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좋아집니다. 이상으로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린다면 초보 탈출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보 탈출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